자, 이번에는 월드컵 최종 예선 이제 포트가 결정이 났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우선 1포트 일본 이란 이게 피파 랭킹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톱시드 포트 1은 좀 떨어졌고 밀렸고 그리고 포트 2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호주가 포함이 됐고 포트 3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포트 4 이라크 중국 포트 5 오만 시리아 그다음 포트 6 포트 6 마지막엔 이제 베트남과 레바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각 포트별로 한 팀씩 해서 이제 한 조에 여섯 팀이 묶이는 그래서 이제 두 조로 최종 예선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일단 호주랑 만날 일은 이제 없어진 거고 이제 포트별로 한 팀을 한번 최고의 조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트 1번 이란 무조건 일본이죠. 일본이지, 무조건 일본이죠. 이거는 복수 갑니다. 복수가 뭐야? 그냥 그 전 게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본은 하던 대로 그냥 밟아주고.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 전에 한번 실수 그건 실수 실수는 인정 오케이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일본은 진짜 딱 제압했으면 일본도 잘해요. 엄청 잘해요.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좋은데 그래도 한국이 이번만큼은 꼭 한국다운 면모를 보여줘서 일본은 진짜 눌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본 3포트에 뭐 사우디 아랍 그래도 제가 두 나라를 다 가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걔 중에는 그 중에는 아랍에미리트가 뭐 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뭐 선수들은 뭐 두 팀 다 월등해요.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기술도 높고 다 좋은데 이제 뭐 환경적인 거나 뭐 외부적인 그 잔디 상태를 봤을 때는 전 사우디보다는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한테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. 또 아랍을 원정 가본 선수들이 많이 있을까요? 네, 많아요. 많아요. 뭐 저기 2019 그 아시안컵 또 아랍에서 했었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이런 데서도 게임이 있었고 선수들한테 좀 더 익숙한 환경이 사우디보다는 아랍에미리트이기 때문에 저는 사우디보다는 아랍이랑 붙었으면 좋겠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포트 4에는 이제 이라크와 중국. 아, 이건 좀 확실하네. 한중일 막 그러잖아요. 그냥 다 만났으면 좋겠어, 그냥. 아, 그래서 동아시아. 중국, 그냥 딱 중국 만나갖고, 그냥 월드 가기 전에 중국, 일본 너네는 안 돼. 그리고 그냥 딱 한국에 딱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치. 그럼 중국 하면 사실 중국 원정도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. 이제 중국 팬들 또 워낙에 또 짜요! 하면서. 응원 열심히 하죠. 중국도 진짜 응원 소리 엄청 커요. 중국에서 또 경험을 해봤잖아. 중국도. 슈퍼리그에도 진출을 했었고 네네. 예전에 같이 뛰었던 그 뭐 선수 중국 선수들이 아직도 좀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대표팀에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뭐 정쯔 뭐 장린펑 이런 선수들 굉장히 경험도 많은 선수들인데 아직도 좀 이렇게 대표팀에 명단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왜 이렇게 계속 뛸 수 있는 뭐 비결이 뭐라고 생각? 같이 이제 선수생활 하면서. 저도 중국 광저우에서 짧은 시간 6개월 동안 같이 있어봤지만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뭐 베스트 11 뛰는 선수는 다 대표팀 갔어요. 그냥. 네. 그 리조볼 선수도 대표팀 갔으니까 그 팀이 그런 팀이었고 그리고 뭐 정쯔는 나이도 엄청 많아요. 동국영이랑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그죠? 근데 정쯔 지금 말씀하신 정쯔나 장립형 같은 경우는 이 같이 샤워를 하잖아요. 같이 몸을 보면은 이게 오바 보태서 호날두급이야. 오바 보태서 그만큼 몸이 딱 잡혀있어요. 근데 이 나이에 잡혀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와. 본인의 진짜 엄청난 노력이 보여지는 거잖아요. 귀화 선수도 있잖아요. 네, 뭐 굴라트, 알란도 강조했던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개인기가 뛰어나고 발에 맞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우리가 이겨라고 들어가면 진짜 큰코 다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요번만큼은 중국이 그냥 강하게 압도할 수 있는 분위기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라크가 우리나라랑 같은 조에 대기를 좀 꺼려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내부 사정도 뭐 좀 이렇게 전쟁도 있고 맞아. 그리고 되게 또 분위기도 좀 삼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하나 이제 홈앤어웨이로 치러진다고 했을 때 뭐 제3국에서 갑자기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 그것도 행정적으로 굉장히 또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수단도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또 동아시아 그 원정길도 가깝고 뭐 그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? 포트 5 오만 시리아 어떻게 보십니까? 어디랑 붙어야 좋을 것 같아요? 오만 그래 시리아 끄죠 지금 시리아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요즘 내전 중이잖아요. 내전 중이고 또 제3국 얘기 또 여기도 나올 수 있고 네. 그렇지만 또 오만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. 또 오만 쇼크를 한번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
오만하게 나가선 안 돼요 우리가 오만 전에는. 어, 라인 좋았습니다. 저도 시리아 싫어요. 포토 유. 자 우리 박강수 감독님이 이끄는 베트남 그리고 우리와 자 2차 예선 같은 주였던 레바논 그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데. 그러니까 뭐 아니 했던 팀이 낫다고 레바논이 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. 그렇지. 네 레바논 날 수도 있는데 붙었었으니까 이번에. 근데 저는 그래도 베트남. 네. 우리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어. 네, 박강서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박강서 감독님이 베트남을 이끌고 대한민국과 진짜 멋지게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저는 베트남과 한국이 뽑았는데.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또 우리 박강서 감독님이 이끌다 보니까 뭐 팔은 또 안으로 구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조에서 우리 팀 말고 한국 말고 베트남의 또 다른 이제 팀들을 또 잡아주면 일본 잡고 중국 잡고 그래 주면은 또 우리가 어 좀 더 반사 이익을 또 누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겠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레바논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또 굉장히 또 상황도 좀 안 좋고 어 그리고 지난 2차 예선 때도 레바논 원정 가서 우리가 아마 무관중 경기로 게임을 치렀던 경험이 있듯이 뭐 그리고 또 원정 거리도 길고 그래서 베트남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난주에 그 박항서 감독님의 그 줌 화상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 한국과 같은 조에 묶이면은 어떤 이제 마음이실 것 같냐라는 질문에 아유 뭐 피파 랭킹 차이도 워낙 크고 감독의 레벨부터가 다르다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내심 한번 한국과 만나면 영광일 거라고는 말씀하시더라고. 내심 좀 바라시지 않을까. 네, 최종 예선 조 발표는 우리 시각으로 7월 1일 목요일 날 이제 AFC에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이제 우리가 이목을 좀 집중해서 어떤 조 그리고 어떤 팀들과 만날지 한번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못 이길 팀 절대 없습니다. 아, 어떤 팀이랑 뭐 붙던 우리 진짜 한국이 아시아의 호랑인데. 그럼요. 한국이 다 멋진 게임으로 이겨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최종 예선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